1975년 8월 20일 새벽 5시 45분 부산 용두산공원 관리인은 홀로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다. 공원의 가장 구석진 곳을 둘러보던 중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그건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였다. 찢어진 옷으로 두 손이 묶인 채 목 졸려 살해된 아이의 모습은 참혹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섬뜩한 건 죽은 아이의 몸에 검은 사인펜으로 휘갈겨진 글이었다. 아이의 신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전날 저녁 부산 장림동에서 실종된 7세 김모양이었다. 아이는 집 앞 가게에서 핫도그를 사오다 사라졌다. 가게에서 김양의 집까지는 불과 5분 거리였다. 누가 왜 죽였을까? 아이의 몸에 쓰인 범천동 EXX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 그러던 와중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아침 6시경 야적장을 둘러보던 사과 판매상이 사과 상자 사이로 튀어나온 작은 손을 발견했다. 황급히 헤쳐본 상자 사이에는 김양보다 더 작은 남자아이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다. 전날 집 앞에서 사라진 5살 배모군이었다. 김양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배군. 아이의 배에는 광기 어린 필체로 써내린 6글자가 또렷이 박혀있었다. 연쇄살인이었다.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죽은 두 아이의 사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다. 범행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 흉기는 사용하지 않은 채 상의를 찢어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 살해 후 피해 아동의 배에 사인펜으로 의문의 낙서를 해놓았다는 점. 하지만 끝내 수사는 난항을 겪으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 무렵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될 뻔했던 어린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인상착의는 170cm가량의 키에 왜소한 체격을 가진 20, 30대 남성으로 좁혀졌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사망한 아이들의 옷이 벗겨져 있던 점과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될 뻔했던 아이들에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범인은 소아성의 성향이 있는 성도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공포는 점차 잊혀지고 두 아이의 살해 사건은 1990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는 정말 대대적인 수사에 겁을 먹고 범행을 그만둔 걸까? 사건 발생 이후 43년의 시간이 흘렀다. 살아있다면 60,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을 범인.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과거를 모두 감춘 채 태연이 우리 주변에 섞여있는 것은 아닐까?